오늘의 건강특보입니다. 대구에서 보내주신 64세 정인혁 씨의 사연인데요. 요즘 들어 가벼운 산책에도 숨이 가쁘고 통증이 느껴져요. 쉴 때는 또 괜찮으니 병원에 가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심장 쪽의 미세먼지 농도가 12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걱정도 되고 답답하실 텐데요.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 함께 알아보시죠. 네, 저는 지금 제 심장이 튼튼한지 심장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심장이 무사할까요? 심장 초음파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처음 받아보세요. 네. 조금 불편합니다. 여자분들 많이 아파하세요. 제가 뼈위를 눌러서 검사를 하다 보니. 네. 자,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보세요. 신하신 분이 심장도 날씬하더라고. 그렇구나요? 네. 이런 분들이 근데 검사하기가 좀 어려워요. 심장에는요, 방울 4개가 있고요, 몸도 4개가 있어요. 그 부분이 판막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다 안 다쳐서 그 틈을 통해서 피가 거꾸로 새는 거예요. 판막 역류가 좀 있는 거예요. 네. 다들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조금씩은 역류가 돼요. 네, 제가 지금 역류형을 확인하고 있고요. 네. 적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소리 들으시죠? 이게 네. 역류기때 나는 소리예요. 네. 숨 쉬고 역류형을 재고 있고 괜찮게 13. 제가 검사를 받을 때 선생님께서 네. 심장 판막 역류 증상이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좀 놀랐는데 네. 괜찮은 건가요? 네, 경미한 심장 판막 역류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진과 같이 보세요. 여기 심장이 보이시죠? 네. 심장에는 방이 4개가 있고요. 4개 방마다 문이 있어요. 그 문이 판막이라는 거예요. 판막을 통해서 피가 지나가면 판막이 닫혀야 되는데 닫힌 틈새로 해서 약간 피가 거꾸로 새는 게 판막 역류라고 하고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요 정도 역류는 그냥 증상이 없고 또 심장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심장 판막 역류가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죠. 예. 근데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4~5년 주기로 그냥 경과 관찰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저는 좀 심장에 문제가 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요. 네. 사연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도 좀 숨이 가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네. 경우는 어떤 건가요? 일단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서는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정도 찍고 또 심장 초음파 를 권해드립니다. 심장 초음파를 하고 나서 어떤 질환이 의심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심장 판막 역류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인데요. 심장은 우리 몸의 장기 중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만큼 사전에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